그린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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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티
홍보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리팅크를 많이 했어요. 다시 돌아왔어요 여러분. 저는 엄덕송으로 네. 돌아왔답니다. 저는 멍은디로 돌아왔습니다. 멍은디는 매우 멍해요 유럽에서. 맨날 잠을 많이 자고요. 제 이름을 이렇게 지어줬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멍은디가 엄똑 음디가 되고 싶은 욕심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계속 막 그래요. 요즘 좀 똑똑해지고 있어요. 저한테는 계속 멍똑송이라고 하고. 하지만 저는 넘겨줄 수 없답니다. 엄똑송은 네. 제 거예요. 자, 엄똑송님. 네. 우리 2부에서는 네. 어떤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죠? 네, 저희가 2부에서는 계속해서 따뜻함을 전하고 그리고 따뜻함을 발견하고 있는 얘기들을 나누려고 하고요. 그리고 그 전에 버스킹 예배 에 대해서도 저희가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네. 먼저 저희가 비엔나에서 드렸던 버스킹 앱은 저희가 얘기를 드렸고요. 저희가 프라하에서 그렇죠. 이제 프라하죠. 네. 하도 많이 다녀서 네. 프라하로 넘어가서 프라하에서 버스킹 예배를 드렸었던 얘기를 한번 나눠볼까요? 네. 프라하에서는 우리가 좀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쇼핑몰 거리라 그래야 되나요? 프라하는 너무 사람이 많아요. 네. 진짜 한국 명동 그 피크 타임 때 나가 있는 느낌이었어요. 저희 밀리면서 다녔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 사람도 너무 많았고. 근데 버스킹 예배하는 그 장소에는 그때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네, 날씨도 그날 너무 감사하게 좋았었어요. 좋았고. 맞아요. 네. 그 전날은 비랑 눈이 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못하게 될까 싶었는데 또 하나님이 좋은 날씨를 허락하셔서 네. 버스킹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거기서 느낀 거는 사람들에게서 느낀 거는 되게 사람들이 많이 경계하는 느낌이었어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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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이제 버스킹 한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한테 이렇게 다가가서 이야기도 해보고 뭔가 그 프로젝트도 하면서 네. 사람들과 이렇게 접촉해야 됐었는데 그게 더 힘들었죠, 예, 네, 여기서는. 왜냐면 막 무료로 핫팩 줄게요. 무료로 배치 나눠줘요. 막 이렇게 했는데도 그냥 어떤 분한테, 아, 제가 어떤 애기가 지나가고 있는데 배지에 계속 관심을 가지면서 이렇게 눈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배지를 줘야겠다. 그래서 아, 프리 배지 이러면서 나눠주려고 했는데 그 옆에 있던 부모님이 너 이러면서 그냥 애기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막 어떤 사람한테는 다가가서 제가 막 이런저런 거 우리가 이런 걸 하려고 한다 하면서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리고 막 하트 이거 길러달라라고도 설명을 하고 그리고 무료로 우리가 핫팩을 나눠주고 있다 이런 거 얘기하는데 그분은 저를 되게 등지고 저를 뿌리치듯이 뭔가 도망치면서 총총총총 뛰어서 어디 가게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내가 뭔가 정말 큰 실수를 한것 마냥 그러고 가셔가지고 무안했겠어요, 예, 엄덕선님. 그리고 그냥 제 얼굴에다가 담배를 후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되게 무례한 사람도 예, 많고. 프라하에서는 그리고 담배 피는 사람들도 되게 많았어가지고 거기에 우리 버스킹 할때 맞아요. 저 기침 나오는 거 계속 옆에서 참았어요. 계속 여자 그 무리가 담배 계속 피웠었어요. 네. 그래서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옆에 있는데 예. 그래서 저는 그때 담배 계속 필때 옆에서 노래 부르면서 기침을 이렇게 참으면서 아 그래도 저분들이 이 노래 소리를 노래에 담긴 메시지들을 들렸으면 좋겠다 막 메시지가 전해졌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기도를 하긴 했는데 근데 제가 옆에 그 옆에 서 있었잖아요. 예수, 지저스라는 그 단어가 나올 때 그분들이 어떤 분이 한 분이 여자분이 지저스 이러면서 되게 아 비웃듯이 진짜요? 그랬어요. 그래서 들으면서 아, 저분들은 되게 쟤네가 저걸 왜 하나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싶었어요. 네, 이제 멍음디가 버스킹 저희가 먼저 예배로 시작했잖아요. 이번에는 뭔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메시지를 전하는 것 이전에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예배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제 예배 곡들로 저희가 시작을 했었는데 계속 저는 찬양하면서 저도 마음속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프라하에서 기도하면서 주셨던 마음이, 받았던 마음이 되게 소돔과 고모라 같이 느껴졌어요. 그땅 자체가. 기도하는데 계속. 그래서 아, 이곳에서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예배자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필요하구나. 우리가 근데 주일날 그 전에 예배를 일부에서 얘기했었던 것처럼 되게 좋은,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고 왔었잖아요. 로컬 처치에서. 정말 성령의 임재하시는 그 교회를 우리가 경험하고 왔는데 이제 거리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근데 그 거리 자체가 너무 막 악하게 소돔과 고모라 그렇게 악행이 저질러졌었던 그러한 모습들이 계속 겹쳐지면서 또 프라하에는 카지노들도 되게 많고 곳곳마다 이렇게 지나갈 때 보면은 좀 음란한 그런 것들도 많고 맞아요. 그렇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도 계속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었었고 그리고 버스킹 예배가 거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울려 퍼졌으면 좋겠었고, 그래서 기도를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 프라하에서는. 그러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랑 접촉해서 막 얘기하고 이러는데 진짜
너무 경계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뜻함을 우리에게 전해준 사람들도 많았어요. 맞아요. 그냥 뭐 관광객이었는데 스페인에서 온 어떤 분들도 이렇게 되게 웃어주시고 제가 그래서 조금이라도 뭔가 나에 대해서 호의적인 사람들한테는 어떻게든 그분들이랑 이렇게 이야기해보고 싶어가지고 다가가서 제가 핫팩을 막 들고 달려갔어요. 놓칠까봐. 노래하다 말고. 노래 부르다가 갑자기 마이크를 내려놓고 총총총총 어디로 뛰어가는 거예요. 멍음디가. 그분들이 아 내가 주고 싶은 게 있다고 선물해주고 싶은 게 내 노래 들어줘서 고맙다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런 Feel the Heart 프로젝트 우리 계속 앞서 소개했던 것 같이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뭐 노스코리아나 이런 거 얘기하면서 그분들이 먼저 이렇게 계속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너가 지금 어떻게 해서 이걸 하게 됐고 누구랑 같이 왔고 뭐 그러면서 얘기를 하게 됐는데 너무 좋았어요. 되게 멋있는 분이었어요. 잘생기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다가간 건 아니지만 잘생겨서 다가간 것 같은데 아니에요. 머뭇이가 되게 멋있는 사람들 예쁜 사람들 보면 인기를 줘요. 그리고 계속 보고 있어요. 근데 저랑 함께 온 윈드미 씨한테는 눈길도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쁘지 않나 봐요. 아니에요. 그래서 되게 우리 아니야. 오늘 그거에 대해서 섭섭하다고 머뭇이한테도 막 얘기를 했었었는데 네, 어쨌든, 어쩜 그럴 수가 있어. 어쨌든 외모 지상주의네요. 멍디도 아니에요. 실망이에요. 어쨌든, 그런 분도 있었고 네. 또 어린아이가 부모님이 주위 안 보였는데 맞아요. 어린아이가 그냥 왔었어요. 아이가 이렇게 노래 부르고 있는데 바로 앞에서 그냥 서 있는 거예요. 되게 가까이. 그래서 너 뭐 줄까 선물 줄까 이러면서 핫팩 건네고 또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이게 뭐 어떤 거나 뭐 설명해 주면서 그냥 저도 어떤 네. 독일 남자 두 분한테 다가가서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은 좀 영어를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이랬는데 그분들은 좀 북한에 대한 관심이 있었었어요. 그래서 도네이션도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네. 도네이션도 좀 받고 네. 근데 영어를 생각보다 많이 잘 하시는 분이 없었어요. 다가갔을 때 네. 이렇게 영어 할 줄 아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대부분이 못한다고 하고 네. 근데 진짜 못했고 네. 어떤 분은 계속해서 저한테 체코어로 얘기를 하고 저는 계속해서 영어로 그분한테 얘기를 하고 소통이 가능하지 않았어요. 정말 우리가 그래서 소통이 계속 막히는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기차에서 계속 말씀을 적었잖아요. 네. 체코 말로 요한복음 3장 16절 그거를 몇 개 여러 너무 어려웠어요. 장을. 체코 진짜 생소한 단어들이 맞아요. 어떻게 이거 프로나운스 하는 것도 너무 어렵고 그래서 한자 한자 이렇게 베껴 적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긴 그림 했지만 그림 그리는 것 같았어요. 그냥 그림을 베껴 그리는 네. 그 적을 때마다 기도를 했죠. 하나님 이게 전달되는 사람 핫팩에 이렇게 붙여서 이제 그 스페니쉬 분들한테도 그걸 이렇게 드렸는데 어떤 면에서는 소통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그냥 정말 그 말씀을 전해서 그게 또 어떤 영향력을 끼칠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말씀은 능력이 있으니까 아멘입니다. 네, 그걸 믿고 그냥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갔는데 저희가 기차역에서 또 했었었잖아요. 네. 필더 하트는 근데 거기는 인터내셔널 터미널이어서 국제 터미널 네. 터미널이어가지고 영어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았어요. 네. 그리고 기다리시는 그냥 앉아서 할 일 없이 네. 있는 분들이 많으니까 여기서 해봐야겠다 해가지고. 얘기도 좀 많이 그냥 네. 나눴었고 캐주얼한 대화 네. 같은 경우에도 맞아요. 거기서 멍음디는 또 피아노가 있었어가지고 유럽에는 네, 유럽에는 이제 곳곳 그런 역마다 이렇게 그냥 피아노가 있는 곳이 몇 군데 이렇게 많이 봤어요. 그래서 마침 버스킹을 거기서는 이제 못할 분위기였잖아요. 근데 피아노가 있길래 해봐야겠다 해서 하는데 좋았어요. 거기서도 캐롤이랑 물 만난 곡이었어요. 오랜만에 또 피아노를 치면서 거기서 네. 만난 소녀들? 네. 뭐라고 해야 되죠? 10대로 보였었는데 네, 10대 청소년들로 보였는데 태국 분도 있었었죠? 네, 베트남 소녀? 아, 베트남? 같은 학교 다니는 친구들 같았는데 막 선뜻 이렇게 우리가 하는 얘기들 잘 들어주고 막 영어도 꽤 잘 알아듣는 맞아요. 것 같았고
네. 되게 재밌었어요. 그런 분들과도 만나가지고 네. 우리 인스타도 팔로우 해준다고. 여러분 우리가 인스타도 있답니다. 페이스북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네. 팔로우 해주세요. 아무튼. 네. 그 저는 느낀 게그 지하철이 아니라 그 기차역 네. 그 안에서 우리가 이제 돌아다니면서 여러 연륜층의 사람들을 맞아요? 그렇게 말하나요? 연령층. 연령층? 연륜층? 연륜층. 아, 죄송합니다. 제가 한국말이 나도 요즘 뭐, 저도 머금니 때문에 못해요, 아, 한국말을. 연륜층이라니. 저 며칠 전에 막 이상한 단어 막 얘기했었잖아요. 뭐였죠? 비성수기? 얼마나 놀림을 당했던지 그것 때문에. 네. 어쨌든, 그런 여러 연령층의 네.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서, 느끼는 것들이 많았어요. 그냥, 그리고 사람들이 굉장히 누군가가 공짜로 무언가를 나눠주는 거에 있어서 너무 의아해하는 그런 맞았어요. 반응 네, 있죠. 맞았어요. 에? 네, 맞아요. 이거를 공짜로 준다고? 막, 왜? 이런 그런 반응 있죠. 그래서 뭔가 되게 얻어내려고 막 도네이션 해주세요. 막 이런 걸 바라는 것 같은데 우리는 이제 그게 그쵸. 아니잖아요. 우리 네. 일부러 이제 그렇게 보이기 싫어가지고 돈 뜯어내려고 하는 처음에는 그래서 사람들이 사람들처럼. 막 노노노 막 이러다가 네. It's for free라고 하면은 이 무료예요라고 얘기하면 네. 다들 되게 호의적으로 마음을 네. 열고 맞아요. 그래서 왜 굳이 막 이러는 네. 사람들도 있고 근데 마음이 조금 뭔가 슬프기도 했어요. 그냥 이렇게 누군가 나눠주고 이러는 게 너무 생소한 거잖아요, 사람들한테. 네. 그냥 다들 막 뜯어내려고 하고 뭔가 이용해 먹으려 하고 막 그런 안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으면 사람들이 그쵸. 그런 다 경계태세, 뭔가 디펜시브한 그런 자세로 맞아요. 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우리 지금 사회가. 그래서 아, 정말 따뜻함을 더 나누고 싶다. 저는 그런 우리가 마음이. 머물렀던 숙박도 네, 숙소 민박집? 민박집 네. 민박집도 말이 네. 안 나와요. 민박집에서도 사랑을 좀 많이 전하고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었는데 그게 네. 좀 어려웠어요. 생각보다. 좀 그런 뭐라고 해야 되죠? 가치관의 차이라고 하기엔 좀 그런데 우리를 되게 신기해했었잖아요. 막 그 분위기가 되게 아니, 왜술 여행을 왔는데 교회를 가지? 어막막 그런 이런. 거 주일날이 네. 주일이 겹쳐가지고 저희는 교회를 가고 싶어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막 교회를 간다고 하니까 막 그렇게 반응을 하시고 네. 그리고 또 매일 밤마다 거기는 맥주 파티 이렇게 술 많이 마시고 서로 이제 친해지고 이런 분위기였는데 저희는 술을 안 마시니까 첫날에 이제 가자마자 막 이렇게 술 이제 꺼내시면서 같이 한잔해야지 뭐 하시는데 저희는 다 저희는 안 마셔요 했는데 그분들 그 어떤 한 분이 되게 뭐라고 했죠? 뭐 걸어 독실한 독실한 크리스찬이신가 크리스천이신가 보네요. 보네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네. 했잖아요. 어찌나 부담스러웠던지. 근데 그거 들으면서도 좀 되게 술 마시고 안 마시고 막 이런 게 사람들이 봤을 때는 막 독실하고 독실하지 않고 막 이렇게 비춰지고 이런 부분들도 좀 슬프기도 했고 네, 여러 가지 하여튼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된 민박집에서의 하루하루였어요. 독실한 크리스찬 아니고 그냥 크리스찬인데 너무 막 다른 약간 외계인 취급 맞아요. 진짜 그랬어요. 에그 신기해하시는 그 어쩔 줄 몰랐어요. 되게 민망하기도 했고, 그냥 우리 다 똑같은 사람인데, 너무 그렇게 보시니까. 그래서 되게 친해지고 싶고, 더 많은 얘기를 나누고 싶고 했는데, 되게 술 문화이기도 하고, 그리고 밤에 이제 나가서 막 여러 가지 활동을 이렇게 같이, 다 같이 하셨어가지고, 저희는 또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긴 했어요. 그래서 되게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과 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더 소통하고 더 친해지고 그럴 수 있을까? 그게 가능하긴 한 걸까라는 생각도 들었고. 맞아요. 여러 생각을 하게 됐죠. 네, 재밌었어요. 그래서 되게 감사했어요. 처음에는 좀 뭔가 불평불만의 그 마음들도 있었었는데, 민박집에 갔었을 때.
근데 아 이것도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었구나라는 게 계속 묵상이 되면서 그분들과 더 많은 얘기를 나누고 싶었고 그리고 저희가 잠시 머물다 가는 사람들이지만 우리의 그런 행동들과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그분들한테도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맞아요. 우리가 또 Share the Warmth 뿐만 아니라 Discover the Warmth 이제 따뜻함을 발견하기 프로젝트라고 해서 여러 사회 단체들이나 그런 따뜻함이 이제 있는 곳을 방문하기도 했잖아요. 네, 저희가 그래서 네. 두 군데 카페를 방문을 했었죠. 네. 프라하에서는 이제 여자 노숙자분들. 노숙자분들을 이제 운영하는 카페 네. 들이 있는데 거기를 방문하게 됐어요. 그래서 좀 외진 곳이었죠, 네, 거기가. 거기는 조금 숨겨진 곳이에요. 그 리뷰에도 보면 숨겨진 곳이라고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관광객들은 잘 가지 않는 곳 사실 같았는데, 로컬들도 많이 가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를 찾아가보니까 굉장히 이게 무슨 일이지? 왜이 사람들은 여길 왔지? 맞아요.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최대한 친근하게 막 다가가려고 했는데. 거기는 조금 세틸이 아직 덜된 느낌이었어요. 아직까지 좀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는 듯한 뭔가 메뉴 부분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사람들을 대하는 부분들에서도 그렇고. 근데 저희가 베를린에서 오늘 이제 방문했었던 카페 같은 경우에는 Refugio라는 곳이었는데. 네, 난민들을 위해서 많이 일하고 있는 단체가 운영하는 카페인데, 거기는 되게 세틀이 되어 있었어요. 뭔가 맞아요. 직원들도 많아 보였고, 거기는 곳곳에서 막 인터뷰하는 사람들도 네, 막 있었고, 카메라들이 막 와, 보이고 완전 막. 빵빵해요. 거기 카메라도 되게 엄청 좋은 것들. 네. 그래서 되게 체계가 이미 잘 잡혀져 있고 뭔가 그런 것들이 보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분위기적으로 그분들한테는 미리 연락을 하고 간게 아니어서 소통할 그런 기회는 없었죠. 없었는데 그래도 거기에 감으로써 이런 refugee들을 위한 이런 이렇게 곳이 네. 있고 또 이분들이 잘 정착하고 이 안에서 잘 사회에 integrate 될수 있도록 돕는 단체들의 그런 활동들을 보면서 되게 신기했던 것 같아요. 노숙자랑 난민 그 이슈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은 진짜 큰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서는 어떻게 우리 리띵크에서도 다룰 수 있을지, 그리고 도움을 줄수 있을지 계속해서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오늘 그래서 그 카페에서 그런 우리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나누게 오늘은 됐어요. 정말 얘기를 많이 나눈 하루예요. 그래서 나눔이 많았어요. 네. 그런 베를린 그 월? 네. 한국말로 베를린 장벽. 네, 장벽도 이제 곳곳에 이제 장벽들이 있는 곳을 방문해 보기도 하고 그런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도 하고 베를린 그러면서 장벽이 없어진 게 진짜 얼마 안 됐잖아요. 네. 역사적으로 그게 끝난 지가 1989년도? 그러니까 1999년부터 92년도까지 이제 장벽을 이제 무너지는, 무너지는 네, 그런 무너뜨리는 네, 일부러, 네. 무너뜨리는 일들이 있었고 1989년도에까지도 마지막 그그 사상자가, 네, 사상자가 네.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되게 그냥 한국과 북한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네. 왜냐면 저희는 아직까지도 그게 현실이잖아요. 저희 땅에서는. 그래서 참 아직까지 분단된 국가가 우리나라밖에 없는데, 네. 한국과 북한밖에 없는데, 너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도, 아, 왜 그럴까? 정말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오늘 맞아요. 많이 하면서 그런 얘기들 우리 계속 네. 나눴었잖아요. 정말 그런 끔찍한, 정말 상상도 못할, 일들이 그쵸. 일어나고 있는데, 그 나라 안에서 세상이 정말 얼마만큼, 그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네.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 그게 조금 이제 의문이 들더라고요. 네.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그냥 뭐 뉴스나 이런 기사들을 찾아보면
뭔가 뭐 정치적으로 정책적으로 막 뭘 하고 있는 건 너무 같은데? 정치적으로 봐요. 교회 네. 안에서도. 맞아요. 정치적인 네. 게 아니잖아요. 거기 안에서 주민들이 학살당하고 있고 죽임당하고 있고 네. 그 프리덤 자유가 사라진 네. 채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그 유대인 학살 때만큼 아니면 그것보다 어쩌면 더 그쵸. 잔인하고 네. 끔찍한 왜냐면 지금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런 일들이 그런데 근데 그것에 네. 대한 마음이 없어요. 너무 그냥 익숙해진 거겠죠? 네.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네. 너무 이상하고. 네. 정말 이상해요. 계속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이런 곳들을 방문하면서 부어주시는 마음들이 분명히 있구나. 우리가 이걸 그냥 놓치는 게 아니라 이런 거에 있을 때 계속 이 마음을 붙들고 나아가야겠구나. 네. 더, 예, 근데 뭔가 실질적으로 저희가 북한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사실. 네, 너무 helpless하게 느껴져요. 예, 왜냐면 정치 체계이고 막 이런 여러 가지가 하여튼 있으니까 뭐 직접적으로 저희가 북한 주민들한테 뭔가를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래도 저희가 지금 그래서 하고 있는 게 첫 단계로 이제 그 북한 주민들의 그 실태를 사람들한테 알리는 것, 네. 그 실상을 알리는 것, 네. 그것부터 시작을 해야 사람들이 아 정말 아직까지도 이 세계에 저렇게 고통당하는 네. 사람들이 있구나 이것을 알 수 있으니까 맞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특히 한국인이라면 이 부분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바로 우리랑 바로 옆에 나라 네. 옆에 나라도 아니죠 그냥 우리나라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 건데 네. 그냥 너무 다른 나라, 먼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처럼만 우리가 네. 여기는 건 아닌지. 맞아요. 그래서 그 베를린 월이 이제 무너졌고 이제 그 분열된 게더 이상 아니잖아요. 네. 그 나라 베를린에서는 그런 거 보면서 아 언제쯤 한국에서는 이제 이게 그냥 역사적인 그쵸. 어떤 것들로 남겨질 그 날이 올까? 우리의 라이프타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그런 일이 과연 일어날까 있을 하는 거예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네. 제가 오늘은 좀 얘기가 많이 길어졌는데 네. 마무리를 한번 해봅시다. 네. 이제 다음은 우리가 암스테르담을 방문하게 되는데 암스테르담을 갔다가 네. 파리로 넘어가죠. 네. 그리고 스위스로 넘어갑니다. 네. 언제 저희가 라디오는 녹음할지 몰라요. 그래서 어디서 뵙겠습니다. 이말 이제 하지 않을게요. 그것들에서도 이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과 부어주시는 마음들을 나눌 것을 기대하며 많이 기도해 주세요. 저희가 여행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네.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품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청년들과 함께 고민합니다. Rethink 띵! 띵!